메이크업과 헤어를 하러 샵에 왔습니다. 저희의 비포 앤 애프터를 보여드릴게요. 오늘 별반 다를 게 없을 거예요 아마. 저는 좀 다를 거예요 아마. 기대해 주세요. 11시 15분. 11시 15분. 기다려! 내가 말해줄 거야! 3일. 4일. 4일? 네. 네. 7월 4일. 11시 15분. 지금 샵에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 저희는 인터뷰가 있거든요. 민혁이 형. 4등. 저 4등이에요. 네. 오늘 7월 4일이고요. 아, 뭐야. 민혁이 형이 됐어요. 그 다음은 제가 모든 오빠예요, 오빠. 현식 오빠. 와, 캔디머리다. 준비할 수 없어. 그런 건 돼지로. 왜냐면 나도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현식 몇 등이에요? 저요? 6등. 원래. 7등 아니에요? 6등. 오랜만에 듣는다. 안녕, 내 이름은 곱등이. 나도 알고 보면 귀여운. 곱등 귀여운. 안녕 귀여운. 곱등 짠, 변신을 다 했습니다. 뭐 변신이라 할 것도 없이 뭐 다를 게 없네요 별로. 히히히. 그냥 얼굴이 좀 하얘졌을 뿐, 머리가 좀 단정해졌을 뿐. 뭐 그럴 뿐이죠. 지금 의상까지 쫙 다 입었어요. 근데 아직 머리만 안 했는데 지금 머리를 하기 전하고 머리를 한 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뿅. 아, 머리 수정이 끝났습니다. 아, 뭐가 변했는지 모르겠죠? 거의 그냥 제가 아까 이미 다 했거든요. 해. 내게 더 나갈지도 몰라. 대답이 없습니다. 아, 이게 B2B의 생각이 다 거기서 거기라는 뜻이네요. 재미없다. 재미없으니까 끌게요. 안녕. 지금은 창섭이 형이 메이크업을 받고 있는데요. 창섭이 형이 제일,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제일 한 후와 하기 전에 제일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현식이 형이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히? 응? 에이, 다 갈아입었네요. 아쉽네요. 도착하려 했는데. 차려도 돼요? 부어줄까요? 꺄! B2B, B2B, B2B. 푸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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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광이 잔다 은광이 잔다 은광이 잔다 은광이 잔다 은광이 잔다 은광이 앉아네 은광 은광이 형 앉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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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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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광이 앉아네 은광이 앉아네 은광이 앉아 아 어렵다. 배 아파. 왜 배 아파? 몰라요. 너무 가까이 쓴 거 아니야? 어? 뭐라고요? 너무 가까이서 찍는 거 아니야? 너무 가까이서 찍는다고요? 후진. 후진. 후진을 왼쪽 백미로 봅니다. 맞습니다. 핸드 일자로 봅니다. 자, 파킹. 파킹. 하고, 창문 올리고. 끝났다. 도착했다, 도착했다. 야, 운전면허 따는 기분이야. 네, 저희는 드디어 대형 할인마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봤냐? 나의 주차 실력? 아, 진짜 형 별거 아니던데요? 나의 운전 실력 봤냐? 제가 한 일주일만 연습하면 형 그냥 해볼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와중에 지금 현실 졸고 있어, 지금. 아, 현실 형 뒤에서. 현실이 졸고 있대요. 걸으면서 졸지 말라고요. 엄마답게. 숙소에서 엄마를 맡고 있는 아빠죠 형. 나 이거. 아빠를 맡고 있는 은광이 형답게 이거 끌어요.
정말 애처럼 굴 거예요, 형? 죄송합니다, 여러분. 목록. 목록, 저 휴대폰에 적어놨는데. 아, 휴대폰 가져야 되지. 목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박 주스, 샴푸, 린스, 많이, 많이. 팔렀는 데인데요? 일단 목록을 봅시다. 그럽시다. 안녕하세요. 숙소에서 적어온 목록을 보면 욕실용 세제 노란색 두 개 그리고 섬유유연제랑 세제랑 빨래 삶을 틀통이라고 적어줬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고 아 빨래 삶을 통? 그리고 수박 각종 주스 끝. 계란 바나나 이런 거? 형 일단 여기 왔으니까 뭐 사야 되지? 준비했습니다. 저 이거 사주세요. 아 우리 이런 애기 자꾸 이런 거 살래? 사주세요. 뽀뽀. 사주세요. 무리수. 치과 가면 사준다고 했잖아. 안돼. 두 번 더 가야 돼. 맞아. 그때 주사도 안 맞았잖아. 백밤 지나면 사준다고 그랬으면서. 우린 식품 코너에 왔다. 그렇다. 이곳을 점령하기 위해 내려왔다. 내가 왔다. 내가 지구에 온 목적은 식품 코너. 식품이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식품 코너를 점령하기 위해서다. 위해서다. 나는 여기서 시식만 하고 계산을 안 하는 그런 현실이다. 못된 범인이 되겠다. 오렌지 주스. 저희를 알아보셨어. 감사합니다. 유튜브 화이팅. 감사합니다. 저희를 알아보시다니 감사합니다. 멜로시 인사해요. 아 시청자 여러분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도주스 한 병만 사줘. 두 병? 형 오늘 대망의 하이라이트 수박을 사야 돼. 그 음료를 샀으니 아 우리야 나 갑자기 근데 우리가 고른 것 중에 탄산음료가 없네요. 탄산은 몸에 안 좋기 때문에 몸에 안 좋나? 시식 어디요? 드셔보세요. 아주 맛있어요. 와 시식이다 시식. 선물한테 이렇게 먹겠습니다. 연예인 아니요? 연예인 맞죠? 네. 그렇죠. 와. 와 이거. 저 이거 다 먹어요? 순식간에 먹어. 얼짱 각도를 치. 맛있겠지 완전 한 방이지. 사자. 떡꼬치. 맛있겠다. 사자. 예야. 맛있는 떡꼬치. 초등학교 시절 학교 앞 문방구에서 많이 사 먹었던 떡꼬치. 피카츄. 피카츄 돈까스. 과일 야채 코너가 등장했다. 군고구마다. 수박이다. 줄 없는 수박이야. 줄 없는 수박이에요. 진짜 그래요? 줄 그린 수박이다. 줄이 없어요. 야, 씨 없는 수박이야. 이거 사요. 대박이야. 수박. 씨 없는 수박 처음 봐요. 이거 먹어요. 씨 없는 수박 처음 봐. 비교해보세요. 엄청 크죠? 형이 더 커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삼겹살 사주세요. 참외는 여러 개 들어있는 걸 골라야 돼요. 왜요? 큰 거는 맛이 없대요. 아. 알겠죠? 작고 아담한 거. 네. 작고 알찬 거. 가자! 아, 우리 별로 안 살 줄 알았는데 엄청 많이 샀어. 진짜 엄청 안 살. 우리 여기다가 옷방에 쓸 물품까지 샀으면은 장난 아니었을 걸요. 자두까지 허락하셨어. 아싸. 오늘 배 터졌다. 오늘 난리 났다. 과일의 나라. 과일의 나라 비투비 숙소. 아 드디어 네. 우린 이 많은 물품들을 사고 숙소로 다시 향할 거야. 진짜 맛있겠다. 형 현식이 형이 다 먹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 먹으라고. 가자. 이루니에게로 고고고고. 열심히 상자를 만들고 있어. 올려놔.
딱딱한 물건을 밑으로. 위층. 네. 드디어 박스에 다 담고 이제 다시 숙소로 돌아갑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오늘의. 진짜 맛있겠죠? 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떡국 진짜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초등학교 때 떡국 진짜 많이 먹었는데. 그치? 나 쫓으면 안 돼?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다 먹어주네. 아! 대자가 빵빵 됐네. 아, 그렇게 할 수 없고, 거기 꼭다리에. 너무 아파. 형 떨려요. 그 포즈로 뒤에 보지 마세요. 반할 뻔했어. 오. 좀 반대할 뻔했어요. 진짜 멋있다 형. 형이 우리 팀에 믿어라는 게 자연스럽다. 아, 수고했어 얘들아. 어 아. 형 수고했어요. 야 올 땐 좀 부드럽지 않았어 그대로? 아니요. 수박이 있었어, 수박이. 세. 예. 예, B2B의 장보기 대작전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은광의 석세스. 네, 그리고 은광의 불만 치는데. 부작전으로 은광이 형의 드라이빙 실력 돌아, 되돌리기. 여기에서 오늘 감을 살렸습니다. 인증했습니다. 네. 감 봤어요, 다음에, 아까 살린 거. 다음에 꼭 시험, 이루니 시험. 네. 아, 실컷 장면은 아니었어. 그래? 장롱면 아니었어요. 장롱면. 장롱면 아니고 이제 더 이상 장롱면은 아닙니다. 네 다음번에는 나머지 멤버들이 장을 보게 시키겠어. 그래. 나는 또 가야 돼? 네.